운동을 의식하셔야 돼요.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. 우리 아들이 그 풍락중학교에서 전교 1등도 하고 뭐 생물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은메달 따고 과학고등학교 간다고 그러다가 마지막 일주일이 간 독감이 걸려버렸네. 그래서 과거를 떨어졌어요. 12월에 발표가 나고 나서 나도 이걸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. 여기 과거 외워 준비시키는 어머니들 낙방했을 때도 가상을 염두에 두셔야 돼. 다 붙으면 다 붙을 수 없잖아. 근데 저는 그냥 내버려뒀어요. 이 아이의 슬픔을 알기 때문에 정말 지가 스스로 선택했어요. 과거 가겠다는 건 전 강요 안 하거든요. 학원도 가실래요? 마실래요? 그만 두실래요? 네 맘대로 하세요. 근데 떨어지고 나서 2월 말까지 정말 완전히 게임에 몰입합니다. 왜? 오프라인에서 패배한 것을 어디서? 온라인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예요.